오늘은 2분 느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는 미국 현지 시간 3월 1일 펼쳐질 샬럿과의 경기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버트 아레나스는 만약 듀란트가 피닉스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그의 커리어 중 최악의 실패일 거라 언급했네요. 스테픈 커리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주 4경기는 모두 결장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일주일 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순조롭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개인 훈련 또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클레이 탐슨을 백투백 경기에도 뛸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네요.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2024년 목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로터리 픽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10번째 순위라고 하는데요. 현재 브로니는 전미 36위, 콤보 가드 중에서는 11위,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군요. 매직 존슨은 디안젤로 러셀이 매우 성장했고 또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론 루 감독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웨스트브룩답게 플레이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팀이 자신에게 원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밝혔네요. 케빈 러브는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자신과 크게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웬반야마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싶다 말했네요. 게리 페이튼 2세는 이번 부상 이력 이슈에 대해 자신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컬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 놀랍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한 것에 대해서는 단지 경기에 뛰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네요. 론조볼의 재활을 돕고 있는 의사들은 그의 무릎 부상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언급했고 이전까지는 본 적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은퇴까지 하게 될지 걱정이 크네요. 패트릭 베벌리는 잭 라빈에게 너의 임무는 득점을 하는 것이지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랜도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는 프레드 밴블릿에게 상당히 큰 금액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NBA 30개 팀 중 약 3분의 1 정도가 현재 로스터에 자리가 비어있으며 FA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들로는 카멜로 앤서니, 존 월, 라마커스 알드리지, 서지 이바카, 하산 화이트사이드,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구단이 윌 바튼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 혐의로 인해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는 마일스 브리지스가 다음 달인 3월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애틀랜타의 차기 감독으로 퀸 스나이더가 유력한 상태이나 임의 우도카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